예, 요새 참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열대야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 지역도 전력 수요가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은 전력거래소 제주 본부의 김영환 본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환입니다. 저희 매년 이맘때쯤에 전력 수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제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예, 올해는 맞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좀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력 수요량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 상황은 어떻고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은 어느 정도 현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전국은 어제 그 최대 전력을 경신했습니다. 작년 7월 7일에 이제 9,299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예, 예. 예, 어제 오후 5시에 9,362만 킬로와트를 기록해서 이제 그 여름철 최대 전력을 경신하였고요. 예. 제주는 아직 최대 전력 경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난주 목요일 예. 107만 킬로와트 예, 그 작년에 이제 거의 최대 전력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고요. 예. 예. 뭐 어저께도 우리 제주도도 어제 또 뭐 그 지난주 목금 토일 또 어제까지 계속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구름이 많이 껴서 예, 오늘은 조금 수요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예. 아, 구름이 좀 끼면은 그래도 날이 좀 덜 더우니까 수요가 좀 내려가고 그게 하루마다 예, 이게 편차가 좀 있긴 있는 모양이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최대 전력 수요가 뭐 연일 경신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해마다 여름철 되면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올해는 뭐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6일에 최대 전력을 경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장마가 길어져 가지고 7월에는 예, 흐린 날씨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대야 누적 일수가 작년보다 훨씬 적고요. 네. 예, 그런 영향으로 이제 수요는 아직 경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예. 실질적인 전력 사용량은 작년보다 늘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 뭐 작년 올해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 우리는 이제 거래소가 관리하는 최대 전력에는 예. 그 자가용 태양광이 생산한 발전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설비 태양광 설비 용량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 그 자가용 태양광이 발전한 양까지 고려해 보니까 예, 우리가 작년에 이제 107만 킬로 오늘 어제 107만 예. 킬로와트 작년에 110만 킬로와트 정도 이제 최대 전력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116만 킬로와트까지 자가용 태양광들이 합쳐지면 그렇게 전력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계속 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 보는 것과 또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장마가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전력 수요 최고치 경신은 이제 뭐 뒤로 미뤄졌었는데 다만 그 본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요금도 사실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심리가 좀 적게 사용하게끔 되는데 그것도 좀 아닌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전력을 좀 많이 아끼자 했는데 최근에는 예. 요금이 올라도 예. 이제 그 에어컨 사용에 길들여져서 이제 안 킬 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지금 예, 넘어서고 예,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요금이 이제 고려 대상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전기 요금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제주 같은 경우에 아직 경신은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최고 수치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는 뭐 당초 올해도 조금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은 했는데요. 예. 마침 이게 8월 2주차가 작년 같은 경우는 7차례 경신을 해서 예. 예, 다음 주
기록까지 이제 최대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카눈이 예. 이제 내일 모레 제주도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카눈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열대야가 그동안 누적일 수가 작년 대비 좀 적은 편이고 예, 예. 또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카눈의 영향으로 올해 경시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눈이 오기 전에 예. 6, 7월에 이제 준비했을 때는 한 이제 올해도 한 2, 3% 최대 전력을 경신할 것으로 보았는데요. 예, 예. 지금 카눈의 영향으로 올해는 여름철 경시는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예.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력거래소에 당연히 이제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실 테니까. 예,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보다는 최근에 뭐 날씨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예.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 예. 카눈 말씀하셨는데 좀 더위는 가져가고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예. 일단 대비들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는 좀 비켜간다고 하는데요. 예. 예, 육지 전국 상황은 뭐 전례 없는 예. 예. 한반도를 관통하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 전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력 수요가 많아질 시기, 공급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좀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는 공급 능력과 최대 전력이 어떻게 유지가 될 때를 말하는 건지 그 부분도 항상 보면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발전기가 고장이 나도 예. 정전이 안 되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예비력을 이제 그렇게 충분히 갖췄는가로 보는데요. 예. 제주도의 이제 전통적인 발전기는 한 20여 기가 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두 대 정도 고장이 나도 예.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을 정도를 좀 안정적인 범위로 보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발전기가 제주도에 약 910만 메가와트, 그러니까 91만 킬로와트가 있고, 예. 육지에서 또 1, 2 연계선이 약 40만 킬로와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 전통적이라는 것은 그 화력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LNG하고, 예. 디젤 발전기인데요. 예. 예. 이 발전기들이,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지금 87만 킬로와트나 있지만, 예, 예. 우리가 여름철에는 보통 저녁에 최대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의 기여도가 저녁에는 좀 낮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예. 130만 킬로와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110만 킬로와트를 지금 수요가 높은 시간에 여름철에는 쓰는데 예. 한 20만 킬로와트의 여유가 있습니다. 20만 킬로와트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발전기는 예, 한두 대 고장이 나도 예. 견딜 수가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예. 비상 상황을 대비했을 때까지를 예. 염두에 두면은 예, 현재 전통적인 발전 설비로는 올해까지는 버티고요. 예. 예, 내년에는 이제 부족하죠. 내년부터는 다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또 내년에도 걱정해야 될 일이 있군요, 보니까. 예, 제주는 또 상대적으로 설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항상 여름 겨울에는 이제 예. 설비가 한두 대씩 고장이 나면 예. 예비력이 부족해져서 항상 이제 뭐 여름마다 인터뷰하면서 이제 전력 이제 좀 그 냉난방 예. 잘 예, 기준 온도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었죠.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그 말씀 들어보면 전기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없이 저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예, 수요를 맞습니다. 그때그때 맞춘다는 예.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예,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항상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공급 예기력이 예, 예.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 이하로 내려가면 비상 단계에 돌입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100메가와트 이하면 우리가 예. 이제 기력 발전기들이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예. 예. 킬로와트로 말하면 10만 킬로와트인데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이제 추가로 고장이 나면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거죠. 모자란 만큼 그렇죠. 고장난 만큼 예. 이제 정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비상 경보를 발령하죠. 그럼 방송사에도 알리고 예, 예. 또 도청 이렇게 해서 전도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예, 예. 소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좀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지금 뭐 여름철엔 항상 전력이 부족하냐 마냐 갖고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왔었고요. 네,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은 전력이 오히려 과잉 생산될 때도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예.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아까 풍력 태양광이 이제 많이 늘어서요. 예. 지금 이제 90만 킬로와트 가까운, 그러니까 87만 킬로와트의 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또 봄, 가을에는 이 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기가 넘쳐서. 예, 예. 예, 이제 출력제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 겨울에는 모자랄까 걱정. 예. 봄, 가을에는 이제 넘쳐서 이제 또 특히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출력 차단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 우산 파는 아들이랑 예, 예, 맞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마 항상 예, 갖고 예, 계신 맞습니다. 모양이네요. 그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28일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융복합 발전 포럼이 열렸었는데 본부장님이 그 제주도 에너지 잉여 전력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예. 강연 내용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체 사용하는 연평균 20%를 예. 풍력 태양광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아무리 태양광을 지어도 풍력 발전소를 지어도 추가해도 예. 이제 우리 그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예, 예. 20%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더 추가로 건설돼도 예. 다 초과 발전으로 제어돼 버리기 때문에 예. 이제 한계에 도달했는데요. 이것을 누군가 흡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또 지금은 현재 시장은 하루 전에 이미 계획된 발전대로 다 계획하고 남는 전력은 이제 차단하게 되는데 예. 이 하루 전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날 뭐 싸지거나 비싸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더 소비하거나 덜 소비하는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현재 이 시장 가격 제도로는. 그래서 예. 우리 전력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이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력 가격을 빨리 내려서 전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게 예. 해야 되는. 예. 그리고 또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자기 발전량을 다음에 발전할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자기가 발전한 그 입찰한 양 예측해서 입찰한 양에 대해서 또 예.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시장을 이제 제주에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예, 예. 또 이런 잉여 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전기차 충전 충방전 시간이 예.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 전력 생산이 많을 때는 전력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때 충방전이 충전하도록 예,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지금 히트펌프나 또는 예전에 그 심야에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심야 전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 심야 전기들 예, 많이 알고 계시죠. 온수로 저장했다가 우리 예. 그 난방이라든가 또는 온수 사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이런 게 다시 부활하려면 이 실시간 시장과 또 이런 재생에너지를 흡수하는 수단들이 나와야 예. 되거든요. 또 잉여 전력 가지고 또 수소를 생산했다가 봄, 가을에 수소를 많이 생산해서 뭐 여름철에 연료로 쓰든지 또는 수소차를 많이 등장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론들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예. 아니 일단 좀 궁금한 게요. 더 이상 예, 태양광이나 예. 풍력을 지어도 이걸 흡수할 시장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흡수할 그렇죠, 수가 없다. 예. 근데 지금도 예. 제주도 내에서는 뭐 대규모 풍력 단지나 이제 그 태양광 단지를 지금 짓겠다고 신청하고 또 허가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은 이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풍력 태양광 사업자들이 원성이 그 일치하니까요. 많이 시위도 하시던데요. 대용량들은 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먼저 차단이 됩니다. 아, 대용량은? 예, 예. 2020년 10월 이후에 예, 예. 사업자들은 예, 우선 차단이고요. 예. 또 차단기가 다 갖춰져 있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3연계선이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 예예. 예. 또 저희가 대용량 저장 장치를 해서 이제 잉여 전력을 흡수할 방안도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법들은 이제 마련하고 계신데 이게 기술적인 발전이 같이 가야지 앞으로 더 좋아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중간 단계이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갑작스럽게 예. 태양광이 증가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미리 대비를 못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 실시간 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사업자 예, 간의 예. 가격 경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태양광 사업자분들 아이고 경쟁해야 돼? 그러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예. 예. 예, 우선은 이제 자전 사업자들은 경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집합 발전기로 묶습니다. 네. 전통적인 발전 용량만큼 이제 뭐 그 최소한 2만 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을 묶어서 예. 집합 자원으로 전통적인 발전기처럼 예. 이제 가격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이게 뭐 잉여 전력이 많은 상황이 자꾸 되면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이제 그 국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예. 내년에 6만 5천 킬로와트, 그다음 이제 내후년에 4만 5천 킬로와트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예, 출력자 비율이 뭐 1, 2% 정도 예. 예, 이내로만 이제 발생하게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제3연기선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봄 가을에는 아무래도 조금 출력재해가 발생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재생에너지도 예. 가격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 그 하시는 분들은 소용량으로 유지하셔도 되고 집합 자원으로 이제 이동하셔도 되고 예, 이동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또 선택이 되는 거군요. 예, 집합 자원은 그 대신에 예. 전통적인 발전기처럼 용량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재생에너지 입장에서는 그게 인센티브가 되죠. 이제 킬로와트당 뭐 아직 가격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전통적인 발전기 수준 정도로 이렇게 예.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예. 출력 제어보다 인센티브 받는 것이 크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그 안심을 시키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 그분들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투자에 대한 성과 같은 거 집합 그 사업자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센티브가 있지만은 또 개인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강조를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예측하고 예. 자기 발전량을 예측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지키면 인센티브가 있지만 발전을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관련돼서 오해 없이 좀 들으시도록 예, 아마 그 안내를 해주신 예, 것 같고. 예,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게 지금 뭐랄까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에 따른 그 사업을 갖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력과 예.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할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력거래소 제주 본부의 김영환 본부장이었습니다.